자, 이 100억을 벌만한 종목은 바로 마음 AI였습니다. 마음 AI. 마음 AI 뭐 한때 잘 갔던 종목 아니겠습니까? 4만 원도 갔었어요. 그게. 그래요. 사실 얼마 전에도 뭐 갑자기 4만 원까지 솟구쳤다가 예. 중요한 건 바로 다 내려왔어요. 다 내려와 버렸어요. 그렇습니다. 예. 자, 그래서 지금 그 올라가기 전의 가격과 동일합니다. 23,650원까지 내려왔는데요. 매수 가격이 27,200원에 25% 적지 않은 비중입니다. 그러네요. 매수가까지 올 수 있을까요? 아, 4만원 이렇게까지는 바라진 않고 27,200원을 생각하시는군요. 자, 그럼 한번 바로 알아보죠. 전문가님, 마음 AI 갖고 계십니다. 얼마 전에 뭐 4만원까지 갔다 왔었는데 아, 매수 가격 27,000원대 정도까지는 뭐 다시 갈 수 있을까요? 갈 수 있습니다. 이익 못 내고 있거든요, 지금. 이익 못 내고 있고, 올해도 이익 못 내고 있고, 뭐, 추세적으로 딱히 좋아지는 것 같지도 않고요. 보시게 되면 매출액도 20년, 21년, 22년, 뭐, 고만고만한데, 뭐, 올해도 특별히 더 좋아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. 한, 뭐, 20년, 한 100억 정도 수준? 좋게 봐도 한 100억, 그 정도 수준인데, AI 쪽에 제가 판단했을 때 이 그 내러티브 소위 이제 이야기를 가지고 이슈화 시키는 그 부분은 내년에도 있을 것 같아요. AI가 크게 이제 그 마메 같이 거대 언어 모델을 바탕으로 해서 원하는 답을 이렇게 찾아주는 요런 쪽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 의료 쪽이 있죠. 크게 이제 그 두 개의 카테고리가 이제 주요 플레이어들 국내 AI 관련된 주요 종목들이 이제 그 사이 어딘가에서 슈팅을 쏘고 또 빠지고를 반복하는데 우선 마음 AI는 기술적으로 딱 지지점에 왔습니다. 예, 여기 23,000원, 22,000원에서 한 2만 원 사이 여기가 딱 그 지지점이거든요. 그래서 기술적으로 한번 반등을 주기 좋은 자리인데 이슈가 돌진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지수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오르기도 힘들고 크게 빠지기도 힘든 그런 상황으로 봐지거든요. 그럴 때는 또 순환매 형식으로 돌면서 단기적인 그 슈팅이 나올 수 있는데 지금 이제 이렇게 거리가 터진 다음에 딱히 이렇게 뭐 추가적으로 거래가 터지지 않았어요. 그게는 이제 여기 매집한 사람들이 그 빠져나가지 않은, 그러니까, 조금만 힘을 받아도, 양봉을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. 그러면은, 27,500원 정도 여기 딱 뚫으면서 양봉 만들기 참 좋은 모양입니다. 그죠? 그때 한번 파시면 돼요. 예, 그때 일단 단기적 이익 실현은 그때 한번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리고, 이 종목을 장기적으로 봐야 되느냐, 조금 그거는 제가 판단이 안 씁니다.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AI 쪽은 이제 스토리가 돌면은 또 돌 수가 있고 돌 때 또 어떤 종목이 갈지 지금 정확하게 제가 판단 안 되는데 크게만 제가 그 혹시 도움될까 싶어서 말씀드리면은 그래도 의료는 의료 쪽 AI는 내년에 한번 확실하게 더 돌 수 있다. 여기는 조금 중장기적인 전략도 필요하다. 왜냐하면 숫자가 지키고 있고, 그죠? 그리고 뭐 수출 계약이라든지 뭐 이런 이슈들, 그러니까 실제로 그 넘버스가 나오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거대 언어 모델 쪽 이쪽은 조금 확인해봐야 될 것 같아요. 지금 네이버라든지 이런 그 플랫폼에서 사실은 이제 수익 모델을 만들어서 여기 이제 갖다 붙여야 되거든요. 뭐 여러 가지 이슈들이 뭐 오피스라든지 기타 그 자동 그 답변 뭐 산업용 어떤 채팅봇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계속 이제 붙어줘야 되거든요. 요거는 조금 불확실한데 이쪽이 어쨌든 가면서 여기도 어느 정도 끌고 가겠지만 탄력은 여기가 더 좋을 거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고 자. 기술적으로 이제 마지막으로 정리해 드릴게요. 매수하신 가격대 지금 한 25% 뭐 비중은 꽤 큽니다. 그러니까 들고 계시다가 이 탄력 반등 탄력 줄 때 한번 매도하시고 여기 만약에 빠지면 여기 2만 원 아 이거 22,000원이죠. 22,000원 정도 수준 빠지면은
조금 물량을 줄이십시오. 예. 사실은, 지금 뭐딱 그, 오히려 신규 진입이라면은 한번 매수에 들어가고 싶은 가격이긴 합니다. 여기, 2만 원 정도 깨지는 부분부터는. 아, 2만 원이란다. 저기 2만, 2만 3천 원이네요. 죄송합니다. 2만 3천 원 깨진 부분부터는. 근데 이미 갖고 계신 게 윗가격대니까 물량을 조금 줄이시고, 뭐, 추가로 밑에서 더 받는다든지 이러지 마십시오. 불확실성이 좀 있거든요. 그래서 뭐, 장이 안 좋다든지 뭐, 어떤 다른 이슈에 의해서 그냥, 속절없이 또 그냥 쭉 빠질 수도 있으니까, 그렇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.